지난 일요일에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를 비롯한 그 각계의 그 의견 또 그 내용들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 재난 안전 제도를 어떻게 그 체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어떤 좀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그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또 연구 검토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이에 대한 그 국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